네, 직접 써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몇 명만 써보죠. 네, 진짜 많이 오는 애들. 많이 오는 애들. 자, 한번 저희가 직접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비 됐죠? 자, 지금 보면은 호날두, 에펜베르크 여기 있네. 오, 존테리 여기 있네. 존테리. 자, 존테리. 오, 존테리 있네. 1카로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른 것들 좀 써볼게요. 마르셀루.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오른 게 캠벨 빼고 말디니 넣죠. 말디니. 와, 자, 미쳤습니다. 자, 그 다음 라모스는 없다. 아, 라모스가 없네. 아, 라모스인데 4억이면은 라모스는 좀 이따 써보면 되고 다른 계정이 또 있으니까. 호날두. 와, 일단 유상철 말고 포그바도 뭐 별 차이 없잖아요. 네. 네드베드 써볼까요? 그래요. 네. 그래요. 아니, 하지 마. 야, 창현아, 좀 하지 마. 일단,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 존테리 안 썼어? 예, 응. 마르셀로는 2카를 써서 좀 레벨을 좀 먹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태프 빼고 가시죠. 네네. 예, 스태프를 빼고 가겠습니다. 스태프 아예 빼고. 둘이 야식방 하는 거는 이따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일은 관상가 특집 플러스 후레쉬에 많은 사람 부탁드려요. 각 컴퍼니 관상 좀 볼게요. 자, 이걸 완전히 해제를 하고. 네네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인 평가 촉발치 가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스태프를 왜 빼냐는? 스태프를 빼야지. 빼야 진정한 체감을 느낄 수 있지. 진정한 있어요. 체감을 느낄 수 있지. 야, 아우, 여러분들 그렇게 핏발을 그렇게 한두 번 하냐. 스태프를 빼고 해야지. 아우, 진짜 대단하다. 여러분들 이것도 능력입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능력이죠? 대단하시네요. 당연히 빼는 게 맞지. 자, 여러분 능력. 이것도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 네.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네네. 바로 가시죠. 다 바꿨어? 아니, 전수 좀. 자, 여러분들 이것도 능력이네요. 예. 자, 여러분들 이것도 능력이네요. 아, 그만 얘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아, 시청자분들 너무 궁 싫어하시잖아요, 형님.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죄송합니다. 야, 너 스트레스 풀지. 아니야, 오케이. 나 진짜 너무 미안해. 겁나 세게 때려. 아니, 너 너무 세게 때려. 자, 출발하겠습니다. 라모스 좀 이따 써볼게요. 평소에 스테이프를 끼고 게임하는데 뭔 체감이 되냐, 돼지야. 예, 어우, 죄송합니다. 예, 네, 그럼 님은 이제 평생 끼고 하시고요. 네. 진짜 왜 이렇게 비꼬세요, 형님? 진짜. 아니 왜? 진짜 초딩 같아. 아니 자기가 평생 그거 한다잖아. 그럼 나 그렇게 말했을 뿐인데 그게 왜요? 자,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투표도 부탁드리고요. 자, 추천 및 투표 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가시죠. 렛츠고. 그리고 내일 또 관상가 특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리고 내일 후레쉬면 저희 녹화 특집도 있습니다. 예. 네. 자, 여러분 그리고 컴퓨터 스마트컴. 자, 진짜 이렇게 홍보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데 스마트컴 사장이 50만원 올려주셔서. 아, 진짜요? 네. 홍보 좀 하세요. 그래, 저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자, 마이크 잠깐 끄겠습니다. 좋아, 좋았어, 좋았어. 야, 그러면 내일 그분 오실 때 그분한테 그것도 좀 부탁하자. 어? 메로나? 올 때 메로나? 우리 강화도 좀 부탁하자. 예. 그분한테? 270이라고요? 아니, 그럼 안 하죠, 여러분들. 예. 감스 클래스가 있는데 하겠습니까? 자, 출발하도록 할게요. 네. 자. 오. 근데 일단은. 네네. 네. 말씀을 드리자면. 네. 네. 그 능력치 조금 오른 걸로 체감이 되진 않아요. 에, 그렇긴 하지만,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존테리 같은 경우에는 체감이 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에펜베르크 같은 경우에 속력이 아무래도 빠르게 오른 애들은 체감이 충분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입니다. 아니 이게 그리고 정지영 선수 이런 선수 잘 본 이유가 뭐냐면 정지영 원창 이런 사람들은 네. 맨날 게임만 해요. 맨날. 그렇죠. 하기 싫어도 맨날 진짜 죽어라 하기 때문에 네. 알 수밖에 없죠. 아, 아쉬웠다. 에펜 어때요? 지금 잠깐 써봤는데. 잠깐 써보면 모르죠. 저도 모르죠. 아, 더 써봐야죠. 자. 야, 호날두 역시. 와, 역시 호날두네요. 정말 좋아, 호날두. 이거 펌뽕 아닙니다. 와. 야, 미쳤다, 이거 진짜. 아, 호날두 근데 너무 좋다. 호날두 왜 그러니까, 이렇게 올려놨지? 호날두 왜 이렇게 올려놨지? 호날두를 만들었어야 되나? 어, 그래? 가격도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잖아, 지금. 그니까. 그럼 너무 티나잖아. 아, 좀 아니라니까, 진짜. 왜 정색해요! 아, 정색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니까. 아니, 나는 장난이에요, 예. 네.
방송인데. 자. 네. 호날두 봐봐. 야! 떨어뜨려주고, 가비. 아, 왜 수로 떨궜어? 아, 근데 진짜 반바 오지게 내려온다. 와, 씨. 반바는. 근데 반바가 오히려 저렇게 내려와주면은 뒷공과 침투가 된다니까? 맞아. 그래서 4일, 그래서 4일 사이에. 너도 반바 쓴 사재기 있어? 아니, 저는 안 써요. 아, 너 도라니, 저 안 했어요. 와, 말기기, 와! 와! 나 그냥 달리기 키만 누르고 있었는데. 그니까, 저기 그 고유 AI잖아, 저런 건. 아니지. 저게 대인수비지. 아, 대인수비가 높은 대인수비하고 태클 있죠, 저게. 자동으로 뺏는다고? 높으면? 아 당연하죠. 대인 수비가 지금 그게 AI 아니에요? 아, 뭔 AI에 대인 수비야. 대인 수비 돼지. 아 미안해요. 돼지 수비 아니야? 아 그렇구나. 오 FM밀크 봐봐. 약간 느리긴 하다. 아 근데 좀 느리긴 하다. 발타한테 지는 건 조금 심한 거 아닌가요? H 발타인데? H 발타 무시하네 새끼야. 어? 와! 전자친구 스폰님! 와! 랭키, 와! 고맙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야, 천개 고맙다. 와, 아, 랭킹 처음 올라네요. 오늘 감사합니다. 그럼 랭킹 22에서 어디까지 오르는 거야? 아니, 이게 랭킹 5류래. 어, 고맙다. 아, 내일 오지게 오르겠네. 고맙다. 아,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FN 10만은 아니고. 아니, 근데 내일은 안 오르고 아마 이거 12시 지나면 내일 모레 오를 거예요. 내일 모레.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5류였어, 5류. 어, 그래, 고맙다. 형, 도라지차 아직 안 먹었는데 잘 먹을게. 그래, 고맙다. 어디 있는지 아세요? 뭐, 모르지. 야, 왜, 이게 누구야? 발타! 발타 빨라! 발타를 스타야 될 것 같은데요? 내가 봤을 때 발타를 올렸네. 어, 발타를 올렸어, 제가 볼 때. 어, 발타 진짜 좋아. 터키 국가대표인 것 같은데. 보라에? 자, 일단 계속 뭐,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아니요. 자. 어, 이름이. 아, 잘못 들은 건가 해서. 자, 살짝 찍었어요. 자. 아, 일단 베켄바우 같은 경우도 뭐 그냥 똑같고.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체감이 되는 애가 와, 말디니 너무 좋다. 아니, 말디니 진짜 저 아무것도 안 눌렀거든요. 아, 방금 안 눌렀다고? C만 누르고 있었어, 저 진짜로. 그 막 뺏으러 가지도 않았어. 그냥 C만 그 누르고 있었어요. 알아서 다 뺏어. 아, 잘못 들었다. 오른발로 들었어요. 이거는 정지영이 잘못했습니다. 에펜벨크. 우와! 전체 나쁘지 않네. 전체 좋아. 근데 이때 민첩성이 떨어지는 건 확실히 느껴지긴 하는데. 야, 근데 내가 봤을 때 호우하고 말딘 확실히 보이네, 이게. 네. 근데 말딘이는 근데 또 이렇게 볼 수 있잖아. 원래도 저렇게 잘 뺐지 않았나? 더 올랐잖아요. 좋은 거에 더 좋게 만들었잖아요. 발타 1카에서 4카 매물 없어졌다고요? 아니, 근데 썩었는데 사실? 발타? 아, 에펜이 지금. 계속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첫판이지만 오 존테리 방금 헤딩 괜찮았죠? 근데 이런 걸로 평가하면 안 돼. 이게 정지영한테 말을 들어봐. 그러니까 제 말은 아 저 새끼 그냥 오디오 비니까 개질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 말은 무시하세요. 아셨죠 여러분들? 꼭 무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너무 들으면 안 돼. 네 제 말 듣지. 오 에펜벨크 까미. 아! 이야 이미 그러고 있다고요? 오 좋습니다. 네 아들 비셜이래. 또 한 번 호날두. 호날두! 와! 와! 와 이게 최고 시간! 점프 그거야! 어, 네. 일단 머리에 맞추네 무조건! 호날두 존나 사기네! 점프가 높잖아. 와 호날두 응카씨! 와 쟤 만약에 라브까지 받으면 어떻게 막어? 진짜 장난 아니다. 와! 아 썩었네 반바스테 역시 썩었어. 와! 야 전자치고 스포너! 야 별풍으로 줘! 그래 이제 스티커 그만 괜찮아. 와. 별풍으로 달래. 그래. 근데 에펜메르크가 원래 헤딩 못하나? 그래 고맙다! 어 그래 1등 할 수 있겠다 내일 모레 이 정도면 형이 38,000 그 찍어 나가지고 최고 시청자 그래, 고맙다 스티커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다 여러분들 그만 이제 어? 별풍으로 좋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전트리크. 야 오, 이거 멋있어. 와 와 이거 보랄 어시스트. 그렇습니다. 자 지금 써보면서 대충 말씀을 해주면 확실히 네. 호우는 사기 됐나요? 일단 호날두는 네. 원래도 좋았는데 더 좋은 것 같고 일단 라브까지 받으면 할 말이 라브가 없지. 중요하겠네요 확실히 그냥 보는 건데. 오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오 게임하는 거 봐봐 이거 징그러운 거 봐봐 이거 게임하는 거 봐봐. PK 야 근데 이거 세미래. 아 그래? 아니야. 아니야? 그 얼 설마 세미한테 지나? 어 네빌 좋았구나. 아니 얼 아 월드 클래스였어. 아니에요?
아, 쌤이 아니야. 나 월드클래스. 그 에펜베르크 원래 좀 약간 체감이 둔탁하잖아요. 체감 어때요? 부드러워졌다는 얘기 있던데. 어, 그 예전에 썼을 때보다는 부드러워요. 아, 그래요? 네. 오, 확실히 바뀌었나 보네. 그리고 약간 예전보다 빠른 것도 느껴지고. 아, 이런 거를 좀 들어볼게요, 저희가. 제 말은 듣지 마세요. 예. 속가 정도는 근데 왜 이렇게 팀, 왜 이렇게 좋아 보이냐, 저 사람? 아, 근데 전술 만진 거 맞아? 어. 공격적으로 돼 있네? 내가 올렸어, 골 내려고. 자. 때려봐, 네드웨드야. 그래! 아, 정말. 예, 오늘은 피파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도 피파 하지 않았나? 아, 어제 잠깐 했잖아. 잠깐. 아, 잠깐. 리액션 항제 있구나. 리액션 항제 어제 우리가 너무 준비 그 5,000명 나왔잖아. 보다가 답답해가지고. 재미없었어요? 아니, 재밌었는데 네. 준비 기간이 너무 기니까 못 기다리지 그거를. 우리 FM의 그 활동량도 좋아진 것 같은데? 아닌가? 원래 좀 그랬어. 아, 때릴 걸. 이거는 정재형이 잘하는 것도 있다. 오, 호날 봐봐. 오, 게임, 오, 이거 게임하는 거 봐봐. 오. 어, PK 아니에요? 야, 게임하는 거 봐봐. 징그럽다, 진짜. 뭐가 징그럽다. 아, 좀 이따 형이랑 해야 되는데, 그거 아니에요? 어? 좀 이따 형이랑 해야 되잖아요. 야식 내기. 아니, 정재형은 1,000원짜리 팀으로 해야지. 나는 1,500원짜리야. 그렇게 해야 맞지. 아니, 1,000원짜리 팀은 너무한 거 아니야? 아, 1,000원짜리. 그 대신 그 컨디션 12시잖아요. 아니, 와, 아니 월배 영카 팀 이런 걸로 해야지. 아니, 안 되지. 1,000원짜리 팀. 1,000원짜리를 어떻게 잠 오래 한다고? 그럼 자세요, 그럼. 예, 자면 되죠. 네. 잠 오래 하신 분들 주무세요. 자. 오, 잘해. 오, 이번에 슈마이켈이 막았는데. 아, 근데 슈마이켈 항상 막을 때 뭔가 참 불안해. 어, 야, 바빠. 그거 좀 받아주라. 자, 잘해. 자존심 없냐고요? 원래 없잖아요. 아프리카 방송 자존심 지키려고 하면 방송 망해요. 자, 오, 주고. 호날두 진짜 아, 리액션 좀만 늦게 하면 안 돼요? 와, 호날두 진짜 개 미쳤다. 명언이다, 명언. 자. 근데 왜 이렇게 잘해, 상대? 월클 분들이 진짜 잘하죠. 생각을 못 읽겠어. 아, 근데 왜 내 생각은 어떻게 읽지? 나도 월클인데? 제 생각은 어떻게 읽어요? 형 월클 아니잖아. 쌤이 아니에요? 나 월클이잖아. 오, 존테리. 존테리 좋아요. 자, 존테리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니까. 자. 존테리 라모스 PK 있다고? 월배 2군 오른카. 야, 그거 좋다. 어, 그거 좋다. 그거 써보는 거. 오른카. 월배 2군 오른카. 아, 다 있어요? 네, PK랑 존테리 있대. 그거 좋겠다, 라모스랑. 그런 게 좋지. 아, 내가 월배 오른카 팀을 맞춰서 호날두는 빼더라도 시청자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도 아이디 사면 근데 저도 쓸데가 없기 때문에. 이건 뭐야? 이건 정지영 실수예요. 호날두 실수. 컨트롤 이쪽으로 하려는데 공을 피했네. 아니 컨트롤 앞쪽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정지영이 족같이 했죠? 자, 이건 정지영이 기같이 했습니다. 그냥 싸우자 그냥 다 리그로 올라. 자, 한 판만 더 해볼게요. 한 판으로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에펜베크는 확실히 좀 빨라지고 체감도 조금 괜찮아졌다. 네. 또 이 컨뽕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말딘이랑 컨뽕이면 안 돼. 컨뽕이면 알 수가 없어. 말딘이랑 존테리가 진짜 확실히 느껴져요. 말딘이랑 존테리가? 네. 아, 존테리 가격 오르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아, 왜 끝내? 와. 월배 0칸은 안 필요하죠. 왜냐하면 월배 0칸은 능력치가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 자, 이거 막는 것 좀 알려주세요. 이거 좀 알려주세요. 보고 막아야 돼요. 보고 어떻게 막어? 저는 요즘은 머리 보고 막거든요. 머리가 마지막 순간에 오른쪽, 왼쪽으로 가요. 아, 마지막 순간에 오른쪽, 왼쪽으로. 왼쪽! 아, 가운데지, 이거는. 아, 이건 가운데. 안 갔으니까. 내가 해볼게, 오케이. 자, 내가 맞춰볼게. 오른쪽! 이거 진짜다! 그럼 형이 한번 막아봐요. 어, 내가 제가 페드로. 한번. 오케이. 페드로 해야지, 키워드에 성가하려 그래. 자. 아니, 말만 해봐, 말만 해봐. 왼쪽! 아니, 머리가 안 가는데요? 아, 뭔 소리야. 머리가 가잖아요. 머리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안 하는데, 이렇게? 아니, 약간 대놓고 안 하지. 그렇게 대놓고 하면 당연히 다 막지. 아니, 대놓고 해야 알지, 그럼. 그럼 어떻게, 이렇게. 아니, 그걸 아니, 그럼 이렇게 살짝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봐봐, 아, 그럼 어떻게 알아, 봐봐. 살짝 한다니까, 살짝. 이거 일부러 안 막을게. 다음 거 해봐. 아니, 이렇게 안 돼. 해봐. 어떻게 알아, 그거를.
야, 이것도 날릴게, 그냥. 날릴 테니까 해봐요, 이거. 해봐. 자. 자, 해볼게, 자. 자. 왼쪽! 얘도 날려버리네, 갑자기. 어? 뭐야, 그거? 그 왜 날려, 이거? 저 새끼는 왜 날려, 갑자기? 자존심 상한 거 아니야? 그니까. 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첫 판 쓴 결과 어떻습니까? 일단, 에펜베르크가 전보다 살짝 덜 둔하다는 게 좀 느껴지고, 그 누구냐? 존테리도 약간 빨라진 거, 네, 월클이에요. 빨라진 게 느껴지고, 수비력은 일단 존테리 원래 좋으니까. 야, 그럼 자꾸 존테리를 진짜. 네. 존테리 저도. 근데 이게 얘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존테리 컨셉 썼습니다 지금. 네, 말디니가 진짜 좋았어요. 말디니는 진짜 저 가만히 있었는데 알아서 다 빼더라고. 아, 그럼 호날두는 원래 사기인데 더 사기 됐고. 네, 에펜이 체력이 없는데. 그냥 써. 아, 미치겠네. 아, 또 하필 이러게 되네. 아, 나 진짜 존나 장난해. 그냥 써요? 그냥 쓰다가 교체를 하죠. 전반만 쓰고. 예. 레드베드는 좀 빼봐도 될까요?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모를 것 같아. 누구 넣었지? 사비 알론소, 아, 제라드. 바뀌었으니까. 아니, 이런 거 그, 아우, 체력 먹는 거 나오면 좀 좋을 것 같긴 해. 일단 전반만 써볼게요, 에펜은. 아, 형드롭 써보겠습니다, 형드롭. 자, 말디니하고 테리는 알 것 같다. 자, 질문이 있는데, 호날두 원톱은 어떻습니까? 질문 좀 많이 해주세요. 호날두 원톱도 좋죠? 지금 정도면. 아, 지금 정도면? 네. 근데 호날두는 원래 만능이라서 원톱에다 써도 됐어요. 아, 그래요? 네. 난 안 썼는데? 그거 어쩌라고. 말을 극다고 그러는데. 아니, 나한테 한번 접어야 정신 차리지. 나한테 한번 지면 그 감빵이도 가고 개 놀릴걸요? 감스한테 쳤네. 아, 안 하겠다. 정빵이들 오지게 무서워서. 저번에 제가 이겼잖아요, 대회에서. 예? 대회에서 누구? 강클럽 월드컵에서. 아니, 그거는, 아, 근데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 샷건 너무 많이 치던데. 예? 아니, 근데 그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삼이한테 나가, 쓰레기 새끼야, 나가, 그래가지고. 감스 인성 다시 보지만 점점 나도 이 형님을 쉴드 칠 수 없을 것 같다 이러면서 존나 까였어요 진짜. 그러니까 왜 그랬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와, 근데 존테리가 의외로 또 진짜 많이 좋아졌다 하니까. 저도 진짜 보자마자 샀다니까 능력치 보고. 존테리 샀어요? 네, 저 3카 있다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설명하기 전에. 3카 써보니까 어때? 안 써봤어. 사기만 했어요. 정지영이 살 정도면 괜찮은데 왜냐면 이 사람 선수 존나 안 사요. 저는 진짜 돈 끝까지 묵혀놨다가 네. 진짜 제 마음에 드는 것만 사요. 아, 제가 저번에 정지영 선수 와가지고 그냥 트레이드 하려고 했거든요. 약점색 탔어요. 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제가 장난으로 그냥 트레이드 소자야세 트레이드 소자리 정재영 본캐조 막 이렇게 했거든요. 약간 정색 탔다니까. 그만큼 이제 현질 안 하니까. 예. 아, 돈 모으기 얼마 힘든데. 아, 그러면 혹시 채팅창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자기가 반바 산 게 네. 아까워서라도 이렇게 반바를 빨아 제끼는 게 아닌가요? 아니, 저는 반바 가격 낮아지는 걸 원해요. 아, 난 우카스 사고 싶거든. 아, 저는 반바 가격 오르는 거 싫어요. 제 방송에서 맨날 그래요. 제발 반바 좀 여러분들 그냥 가격 좀 내려달라. 참여도 패치 절대 안 했으면 좋겠다. 맨날 이랬어요. 아니,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반바 그러지? 아, 진짜 좋다니까요. 자, 일단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또 존테리가 의외로 존테리가 속력이 아까 7 올랐죠. 와, 호날두 보소. 아, PK 아닌가요? 오, 호날두. 오. 반바스텐? 봐봐, 한바 이런 게 안 좋아. 드리블. 아니, 이건 제가 못했어요. 아, 그래요? 아, 내가 실수한 거잖아. 아니, 존테리 괜찮은 것 같은데? 존테리 진짜 좋다니까. 원래 수비력은 더 좋았는데 속도, 속력 때문에 안 쓴 거거든요. 아, 그래도 난 레이카르트 써야겠다. 아, 레이카르트 있으면 레이카르트 쓰면 되지. 자, 마르셀루? 마르셀루도 많이 상향되는데 어때요? 그거 잘 모르겠죠, 솔직히. 네, 그것까지 잘 모르겠어요. 네, 솔직하게. 아, 쓰면 안 되겠고요. 공격적인 부분은 쓰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르셀루는. 네네. 그러니까 원래 체감이 원래 좋은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체감이 지금도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뭐가 변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에펜베르크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느껴지거든요. 왜냐면 원래 둔했던 선수가 좀 존나 둔해. 에펜베르크 덜 둔해졌으니까. 에펜베르크가 약간 비오프 같이 잘 넘어지고 의외로 맞죠?
그건 모르겠어. 잘 넘어지는데 FMB에 금가 썼었거든 제가. 네. 지금 뭐 없는데 의외로 잘 넘어져 FMB를. 그 비오프처럼 잘 넘어져 의외로. FMB를 그 좋은 점이 이제 ZG 좋았고 패스가 워낙 그 넘사벽이라. 자. 근데 나 진짜 못 제끼겠어. 왜 이렇게 잘해 다. 어 근데 월클이 밥만 먹고 피파 마셨나 존나 잘하네. 자, 좀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런 거 써보죠. 누구요? 공개적인 뭐만 있어요? 반니 이런 거 있어요? 클라위 있어요? 클라위 있고 네 반반에 여기 있으니까 반니 있어요? 반니? 반니 없어요 저는. 아, 반니하고 클라위하고 한번 그 좀 해보고 싶은데 내 아니면 제가 클라위 은카 아 클라위 은카인데 안 되는데 혹시 반니하고 같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반니하고 반바 퀵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반니랑 반바랑 그러면 투톱을 써야 되나? 아니야, 아 반니하고 클라이, 반니 클라이. 아, 반니 클라이를 투톱을 써야 되나요? 어 그래가지고 반니랑 클라이를 여러분들. 자 백켄버 마르셀루 콜롬비아 클럽 누구 있으시다고요? 예, 아 둘 다 있어요? 있으시면. 어 여기 본방 오셔서 저한테 아이디 비번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박이한테 아웃드롭하고 피구 말씀하셨는데 아웃드롭하고 피구는 윙으로 쓰면 스님이 썼던 천억 네덜란드라고요. 예 그거 주세요. 보라소라님 그럼 거기에 반야오 다 있으니까 천억 네덜란드 차라리 그거 올라갑시다. 예 보라색 호랑이님 제가 메인저 드릴 테니까 예예 여기다 메인저 세팅에 아이디 비번 적어주시고요. 여기다 숫자에다가 그리고 아이디 비번 바꿔주세요. 끝나고 아셨죠? 예. 마르셀로 약간 대인수비 상향된 게 확실히 보이네요. 마르셀로. 오. 오 반바스텐? 아니 패스를 짧은 공간에서 이렇게 돌리는 것도 이것도 능력이다 이것도. 자, 줄뜸말뜸? 줄뜸말 아, 근데 반바스텐 지금 나 첫 번째, 두 번째 경기만 보고는 진짜 존나 썩은 것 같은데, 진짜. 아, 진짜 써봐야 안 되니까, 반바는. 아, 진짜 존나 썩은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반바가 왜 제가 좋다고 하냐면 저는 드리블 되는 타겟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럼 클라이 있잖아, 클라이. 아, 그러니까 클라이가 지금까지는 안 그랬잖아. 그니까 골 결정력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도 많았고 저도 써보면서 약간 느꼈거든요. 살짝 많이는 못 느꼈어요. 아 그럼 이따 클라이를 써봐야겠다 이거 끝나고. 네, 그렇죠. 봐봐. 뭘 봐. 원래 헤딩도 잘하는데 원래 반바스텐이 헤딩 이거 잘하잖아. 들어가면서 그냥 이렇게. 네, 그냥 머리를 머리로 들고. 머리로 들고 하는 이거 잘하잖아. 이게 안 나오네 지금. 근데 나 왜 이렇게 못해 오늘? 예? 아니 지금 이 실력으로는. 오늘 나한테 한 3대0으로 뚜까 맞을 것 같은데? 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근데 에펜베르크는 이제 좀 빼도 될 것 같은데 체력이 너무 많이 달아서. 어차피 이거 이 아이디로 마지막 판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 근데 상대가 잘하면 좋은 게 존 테리를 그만큼 많이 볼 수 있으니까. 공격 어떻게 하는지 까먹었어. 봐봐 이런 게 좋다니까. 에펜베르크 장점이 이게 이런 게 존나 좋아. 나도 써봤는데 패스 이거는 정지영이 잘한 것도 있지만 이런 패스가 잘 돼요. 이거 어떻게 봐 이거를? 왜 못 봐요? 아니 이걸 어떻게 봐 이거를? 아니 골키퍼 백현바우스 바로 슛 아니야? 골키퍼가 나왔잖아. 그리고 위에 비었잖아. 그럼 아니 그럼 백현 뭐 이걸 어떻게 보냐 이거를? 와 아니 미쳤습니다 진짜로. 예 자 보라색 호랑이님 저희가 치고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반니 클라이 써보고 그 월비 은카팀도 써보고 막 그렇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태리 또 쫓아가요. 그니까. 예. 예전 같았으면 저거 들어갔. 뒷공간 뚫렸잖아. 예. 근데 이게 일카란 얘기지 지금. 그쵸 그쵸. 컴뽕이기는 한데. 자 그럼 총 평가 한번 해주시죠. 자 저희 이제 일단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뭐 가장 핫한 호날두. 네. 네 원래 좋았는데 더 좋아졌고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존 테리도 속과 상향되면서 쓸만해졌다. 수비는 원래 좋았던 선수니까 네. 더 좋아졌고 말디니는 진짜 너무 사기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아 엄청 사기를 네. 만들어 놨다. 사기를 만들어 놨고 에펜베르크도 원래 둔했던 선수가 좀 덜 둔해지면서 예, 뭐 장점이 좀 더
부각이 되고 그쵸. 나머지는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 네. 이런 게 설명이었습니다.